바로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가려고 한 거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톰 홀랜드 선수가 강력한 이제 바깥쪽 무브로 해서 들어갔는데 훅으로 어떻게든 말 생각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싸움 그런 것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이제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비디오 판독에. 네,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치른 경기, 영국의 톰 홀랜드 선수와의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 키가 190이 넘고 마른 체형에 비해서 아주 단단한 그 인사이드 안쪽 차원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까지 강한 면모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경계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훅전에서 서로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초반에 트랩을 이용한 인사이드 깊은 훅으로 하자고 이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백선녀라고 해서 심판한테 제가 시합 전에 어필을 했더니 최대한 열 발음을 만들어 줬고요. 올해 1월에 너클즈업 2에서 라이언 보엔 선수와의 경기에서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이 좀 컸죠. 자, 톰 홀랜드 나이가 32살이네요. 내가 훨씬 더 형이었구나. 자, 이제 초반에 손을 묶고 하는 스트랩 매치를 가기로 했었는데 서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냥 진행이 됐어요. 저는 스트랩 매치로 첫 판을 유리하게 가져가야지만 그 다음에 경기가 수월해서 이번에 이제 슬립을 내게 됩니다. 톰 홀랜드는 아마 여기서 이제 노스트랩 상태에서도 훅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하죠. 아,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사회자의 해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영악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슬립으로 스트랩 매치를 가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톰한테 한번 먹인 그런 경기가 돼서 이제 라이어가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톰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썩 좋지는 않죠. 이 선수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스트랩이 이제 제쪽 손등에 있어서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어서 이 세팅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톰도 뭐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질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상태고요. 확실히 리치가 이제 신장이 있다 보니까 톰이 저보다 길어서 탑을 잡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다리까지 올리고 훅 포지션을 잡습니다. 바로 시작하는데요. 얼리 스타트가 나왔죠. 이제 시합 전에 컨퍼런스에서 이제 주디라고 폴란드 여성 심판인데 그 레디 꺼 타이밍에 해라 그랬는데 톰이 약간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못 봤지만 엘보가 좀 톰이 많이 빠져서 왜 선수들이 이제 상대방의 엘보를 주시해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톰 홀랜드가 지금 깊은 인사이드 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가려고 한 거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에 톰이 이때쯤 알았을 거예요. 아, 얘가 스트랩으로 가서 이제 인사이드 훅을 할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스피드를 살려서 치지 않고 서로 많은 상황을 이번 판에 만들게 되죠. 아무래도 저각에서는 저도 톰을 많이 연구했고 자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승을 가져갑니다. 자, 첫 판이 상당히 중요하죠. 톰이 이제 하는 말이 노멀 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훅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톰 홀랜드 선수를 보면은 말려는 의지보다 손등을 이용한 이제 바깥쪽 무브를 생각하는 게 보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훅이 아니라 탑쪽 방향을 줘서 슬립을 유도를 했죠. 지금 탑마를 손에 바르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하는데 팔꿈치를 이렇게 만지죠. 데미지가 좀 있었던 부분들에서 다시 좀 느낌이 와서 조금 풀어줬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스트랩 매치를 가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제 생각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톰 홀랜드와의 경기를 하기 전에 제 체중이 109kg까지 늘었었어요. 먹방 라이브를 하면서 인생 최고의 무게를 찍게 돼서 이제 약속 체중인 92kg까지 만드는데 한 17kg 정도를 뺀 거죠. 한 100kg 정도로 가서 이제 이틀 정도 안 먹고 사우나를 가면서 8kg를 수분을 빼고 다시 리바운딩을 해서 98, 99kg로 경기를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톰 홀랜드 선수는 현재 한 87, 8kg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탑 포지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몸을 낮춰서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톰 홀랜드 선수가 강력한 이제 바깥쪽 무브를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엄지 검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스트랩을 이용해서 다시 중립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이제 사실 톰 홀랜드 선수가 엘보가 조금 몇번 빠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경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디가 계속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센터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제가 저때 이제 좀 인사이드를 너무 고수했던 것 같아요. 저 상태에서 엘보에서 다시 한번 좀 찌직 느낌이 나면서 데미지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 포지션에서 조심할 거는 라이언 보엔전처럼 이제 프레스를 조심해야 돼서 그 경계하면서 센터에서 엘보를 최대한 끝쪽으로 물려서 압박을 가합니다. 저 상태에서는 제 손목에도 무리가 가고 털린다고 하죠. 그렇지만 톰 홀랜드 선수도 팔 자원에서 전체적으로 털리는 거라 저는 조금 이거를 급하게 가기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가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톰 홀랜드 선수의 그 아웃사이드 들어올리는 방향의 자원을 소모시켜 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톰 홀랜드가 탑을 올라가지 못하고 버티는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다운 프레셔 무브랑 어깨 무브까지 넣어서 두 번째 판도 가져가게 됩니다. 자, 2대 0 상황이죠, 지금. 톰 홀랜드 선수는 상당히 집중을 해서 아웃사이드 무브를 주려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저 포지션에서 제가 그립이 상당히 불안정한 포지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압박에서 버틸 수는 있었는데 이게 길게 가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밀어서 슬립을 냈는데 저도 이제 간과했던 부분이 저 손잡이 위치보다 이 너클이 밑으로 내려가면 루징 포지션이라고 돼서 슬립을 내게 되면 이제 패 처리가 되는 룰이 있습니다. 주디 주심은 지금 스트랩 매치를 선언을 한 상태고 톰 홀랜드는 본인이 이제 본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게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촬영이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죠. 톰 홀랜드는 여기서 반전을 이뤄내야지 그 다음에 기세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판정이 긴장이 됐었을 거고 저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큰 미련을 갖지 않고 다음 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다시 스트랩 매치가 선언이 됐는데 다른 각도에서 영상이 올라오면서 루징 포지션 결국에는 이제 제패 처리가 되죠. 이 판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슬립이 나기 직전에 엘보가 톰 홀랜드 선수의 엘보가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걸볼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제 루징 포지션에서의 패로 저도 깔끔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 톰 홀랜드 선수는 여기서 이제 기세를 살려야 되죠. 말씀드렸듯이 그 1대1 매치에서는 상당히 그 기세의 어떤 흐름, 서로에 대한 기싸움 그런 것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현민 선수가 이미 경기를 치른 상태예요. 아쉽게도 3대2로 이겨나가다가 이제 그립이 힘이 소진되면서 다시 졌는데 지현민 선수가 그렇게 응원하는 거죠. 처음 봤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튼 경기 시작되죠. 네, 안정적으로 스트랩 매치를 유도를 하게 되고 톰 홀랜드 선수는 스트랩 매치로 가게 되면 다시금 아까 같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지금
노스트랩 상태에서 어떻게든 좀이 손가락을 잡아서 가져갔으면 좋았을 상황인 거예요. 지금 2대1 상황으로 세 판을 먼저 이기면, 그러니까 한 판을 제가 더 이기면 승리하는 상황이라, 토믈랜드 선수는 이번 한 판을 반드시 가져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엘보에 데미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번 판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라이언 보웬에게 이제 해설자가 물어보는데, 백은 손목을 기부 포기할 거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데드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훅으로 어떻게든 말 생각이었습니다. 자, 토믈랜드 아주 집중해서 바깥쪽에 큰 압박을 주는 걸 저는 느꼈고요. 준비했던 대로 제가 이 탑을 지킨 상태에서 밀어넣는 방향의 훅을 시도하게 됩니다. 빠른 스타트에서 밀리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포지션이 나왔고, 이 포지션에는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토믈랜드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바로 굳히기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훅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네 번째 판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갑니다. 네, 비록 이기긴 했지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루징 포지션이라든지 엘보우 컨트롤 같은 부분 그래서 아쉬움을 느꼈고요. 이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게, 제가 처음에 1월달에 미국 갔을 때 패하자마자 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패자한테는 인터뷰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기게 돼서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안도감이었어요. 이겨서 기쁘다 이거보다, 아, 이번에 그래도 지지 않았구나,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구나. You're a fucking beast. 이제 뭐백 으킹 뭐라고 해가지고 저는 관중석에서 저를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슬램이 섞인 그런 칭찬 같은 거더라고요. 네, 제가 다행히 이길 수 있어서 이번 다음 상대가 No, your opponent will be Svetlana Gashevsky here Oh my at God. Knuckles Up 4. So 스베타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실력자고요, 레전드라고 불리는 아주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 선수와 이제 9월달에 다시 한번 미국 가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승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경기 영상은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가서 좋아요와 시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설도 되게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또 도와주셔서 잘 다녀왔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클스업과 그리고 대한팔씨름연맹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